누구냐? 누가 날 매달아시켰느냐? 아닙니다.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뒤따르다 그만. 주상 전하께서 방면하라 명하신 농민 중 하나가 소인의 아비였습니다. 아비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, 전하. 살렸다 했느냐? 예, 제 아비를 살려주셨습니다. 성인이 망극하옵니다. 내가 살렸구나. 못난 나도 백성 한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. 겨하였다면 이런 왕이 되지도 않으셨을 텐데. 전하, 저기 어찌됐소 형님? 형님은 다 갚으실 수 있겠소? 겨우 반밖에 못 구했네. 모레까지 모두 갚아야 하는데. 가은아 씨는 아직 소식이 없고? 예, 아직이요. 아, 저 아씨가 오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. 여긴 어딥니까? 오늘 이곳에서 조선팔도 거상들이 모여 회합을 한답니다. 제가 구해달라 청한 사람은 서문시장의 가난한 백성들이지 돈 있고 힘 있는 거상들이 아닙니다. 거상들 역시 양수창에서 빚 독촉을 받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. 두령님, 거상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힘이 있습니다.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이 한 번의 위기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. 알고 있습니다. 헌데, 왜 서문시장이 아니라 여기로 오신 겁니까? 걸까지 다할 명성을 얻기엔 거상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으십니까? 내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? 난 이 나라의 왕도 권력자도 재력가도 아닙니다. 내가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한다 생각하십니까?